오늘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슈퍼 그랜드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단순히 뭐 신중년 프로젝트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규모의 강의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제 유튜브 채널, 브랜드 텔러포 백이성 강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5천년의 가장 애달픈 인물, 녹두장군 전봉준. 벌써 여러분, 이분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봉준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5천년에 이보다 더 애달픈 인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소재로 한 노래가 여러분 제일 유명한 노래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개는 전 국민이 아는 노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어느 좀 보면은 그 80년대, 90년대 운동권의 그 몸담았던 수많은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노래였죠.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 그거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는 뭐, 새야, 새야, 파랑 새야. 이 노래, 그죠? 예.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1980년대에 이른바 그 80년대, 90년대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권의 노래, 뭐예요? 이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하는 그 노래 모르세요, 여러분? 그게 뭐야? 죽창가죠, 죽창가. 여러분, 이두 개가 다 뭐야? 녹두장군 전봉준을 모델로 한 노래입니다. 새야 새야 파랑 새야는 갑오 농민 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 전봉준 장군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특히 전북 고창의 농민들이 전봉준 장군을 애달바하며 부르던 그 노래가 여러분 전 국민에 퍼진 거고요. 죽창가는요. 동학 농민 전쟁처럼 거기에 나섰던 농민군들처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어떻게 폭압적인 독재 정권에 맞서 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무기 없던 농민군조차 우수한 화력의 조선 관군과 일본 침략군에 맞서서 죽창 하나를 들고 나섰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서자라고 하는 여러분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을 온몸으로 겪었던 광주일고 출신의 어떻게 돼? 민주화 그 시인, 김남주 시인이 지었던 죽창가라고 하는 그 시를 노래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이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저산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 저들 파는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청송 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되게 가장 애달픈 인물이에요. 녹두밭에 앉지 말래잖아. 과장님 고향 어디세요? 전남 장성 바로 뭐예요? 전봉준의 첫 번째 여러분 뭐야? 전승지 이긴 전정지가 있는 황룡촌 전투가 벌어진 전남 장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 롯데백화점 여러분 저 서울의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 10층에 가시게 되면은 제주미항이라는 그 음식점이 있어. 그 제주미항 음식점의 공충식 사장님이 바로 전남 장성에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전봉준 장군하고 황토현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죽창 하나 들고. 저그 할아버지 해가지고 지금 증손자야, 증손자. 여러분, 그 공충식 사장님이. 저의 아주 열렬한 구독자고요.
그전에는 제가 전혀 몰랐는데 제 강의를 보고 연락이 오셔갖고, 아, 내가 백희성 선생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 식당에 가서 제가 강의까지 했어요. 그게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야정민중사라고 우리 저기 독일의 황 작가가 독일 가기 전에 그 촬영도 했어. 황 작가 여기 야정민중사 썸네일 하나 올려주세요. 카드로 딱 이렇게 링크, 오케이? 그래 녹두장군 전복님. 저도 보면 노래 들으면요 진짜 비장해요 여러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막 웅장해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저항의 아이콘 여러분. 뭔가 민중의 저항의식이 올라오다가 어떻게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쩌면 외세의 침략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떨어지는 하나의 상징이죠. 상승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왜 그리스 신화에 그 이카루스 있잖아요. 이카루스가 어떻게 합니까? 저 태양이 너무 좋아서 태양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이상향을 향해서 날개짓을 해갖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그 태양의 빛과 열에 녹아요. 그런 생각이 온몸이 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향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녹아가지고 완전히 자빠지니 그게 여러분 이카루스가 되겠죠. 우리로서는요 전봉준입니다. 민중의 의지로 개혁 세상을 만들어 보려다가 동학의 의지로 어떻게 돼? 개벽 세상, 동학이 그토록 바라는 개벽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 전남 고창,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났고요. 그 수박 유명한 곳 있잖아. 선운사, 여러분, 그죠? 고창군에서 태어나셔서 전남 장성에서 동학, 기포, 여러분, 포가 일어난다, 이면. 제 기자하고 똑같아. 내가 백희성 선생이 일어날 기자. 기포가 뭐야? 포가 일어난다, 이면. 그 기포하셔서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있는 자기 동지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동지가 현상금을 여러분 노려가지고 밀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잡혀 죽으신 분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3일입니다. 전체 6강으로 기획되었던 이 강의가 벌써 5강째를 맞이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끝입니다. 내일은 일단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고요. 또 다음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되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 전시인가? 천안 전시입니다. 전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일, 뭐야, 정선 전시가 있고, 그 다음이 천안 전시가 있고, 한자를, 여기는 여러분 뭐냐면 이게 온전할 전자거든요. 온전할 전자. 이 천안 전시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전주혜.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주혜. 그 다음에 여기 담양 전시라고 밭전자 쓰는 전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허준에 나왔던 그 탤런트 누구야? 전광렬. 여러분, 그죠? 전광렬.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사람 또 있잖아. 이 쇠금자 여러분 옆에, 이거 있어요. 이 쇠금자 옆에 창벌자 두개 쓰는 그 전시가 있어. 그 사람은 또 누구야? 누구예요? 여러분, 탤런트 전인화라고 아세요? 여자 탤런트. 그죠? 예. 그 다음에, 밭전자 쓰는 게또 전유성이 밭전자를 쓰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온전할 전자는 여러분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전두환 여러분, 정선 전시 전두환 여러분, 그죠? 1855년 1월 10일에 태어나서 1895년 4월 24일 어떻게 41살. 백희성 강사가 지금 만으로 46살이거든. 저보다 어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 여러분 이 사진.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십시오. 이 사진. 이 사진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방송 끄고 나가세요. 예.
방송 끄고 나가세요. 나는 이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난 이 사진이 뭔지도 몰라. 방송 끄고 나가라고 그냥. 여러분 구독에 시청하지 말고 나가세요. 예. 왜? 나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사진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이보다 더 유명하고 이거보다 더 슬프고 이거보다 더 애달프고 여러분 이거 애달프다라는 말이면 야 슬프거나 애달프거나 똑같은 거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신체 장기가 뭡니까? 간이죠. 이 간을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라 그래. 애. 여러분 애간장을 녹인다라는 말이 그 간을 두 번 쓴 말이에요. 우리가 매운탕을 갖다가 좋은 저 일식집 가서 먹으면 생선 애예요 라고 주는 거 있어. 안 드셔보셨나? 일식집에 안 가봐가지고 코스 요리라는 게 뭐예요? 뭐 S자 코스예요? 뭐 이런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자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인가요? 극빈층은 그렇다며. 누가 그랬잖아, 어제. 극빈층하고 못 배운 사람은 그런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그냥 유명하고 슬프고 애달프고 분노스럽고 뻔뻔한 하도 슬프니까 뭐야, 애를 녹인다. 애간장을 녹인단 말이야. 그게 애달프다. 달다라는 게 뭐야? 달아서 없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간이 없어진단 말이야, 간이. 사진이 있는가? 제가 느낌표 몇 개 해놨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여러분, 아홉 개. 그죠? 아홉 개. 녹두장군. 자, 해보십시오. 자. 누가 녹두장군이에요? 이분이죠. 그죠?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좀 민망한. 자, 지금 이 사진에는 총 몇 명이 등장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등장하고, 원래 요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요 네 명만 등장하죠. 이게 다섯 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해월 최시영이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는 그 사진이죠. 그 똑같은 놈이 찍었어요. 똑같은 놈이. 일본의 지시를 받은 영국 선교사가 찍었어요. 내 그 이름도 알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할까봐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나는 사진 찍어달라 해서 찍었을 뿐이다. 그죠? 이 네 분은, 자,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전봉준 장군으로서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정말. 그죠? 이때는요, 95년 이때는 천하의 역적이었죠. 그죠? 자, 보세요. 전봉준 장군의 후손 보고 나오라 하면은, 자, 이 사진이 있으니까 좀 나오시오 하면은, 여러분, 사기꾼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영웅이잖아요. 연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가 국민연금공단인데, 진짜 왜 유족연금위가 해당됩니까? 전봉준 후손이라는 게 밝혀지면. 직계가 아니라서. 아, 직계가 아니라서. 안 된답니다. 직계만 되는군요. 예. 아, 직계 후손. 예. 그래서 뭐야? 그래 안 돼.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이 네 사람은 지금 사진 다 나오잖아. 얼굴 다 나오잖아. 이 네 사람 후손 나오라면 나올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는 역적이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돼? 전봉준 장군의 딸 둘이는 전봉준의 전씨를 안 쓰고, 여러분 전씨가 왜 이거잖아. 김씨하고 비슷하잖아. 김씨로 성을 바꿔갖고 살았어요. 1960년대부터 어떻게 돼? 박정희 군사정권이 전봉준의 황토현 전적지나 황용현 전적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제서야 제가 전봉준 장군의 딸입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분들은요, 건실한 공무원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형조, 이른바 죄인을 벌주는 형조의 건실한 공무원들이었겠죠. 후손 나오라고 하죠.
제가 여기 있던 이 사람의 후손입니다. 하지 왜? 못 나올걸? 그죠, 과장님? 이거 아마 못 나올거야. 왜? 부끄럽거든. 아시겠습니까? 시쳇말로 쪽팔리거든.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분명히 연대를 따지면요. 누구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요 정도 전대예요. 고조할아버지 제사도 지내잖아. 전옥서와 형조에 아주 충실한 공무원이었으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부 적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호위해가지고 왜 반란군이 탈취할까봐 호위해가지고 해서 전봉준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게 한 시간 전에 찍었지롱 해야지 왜. 건실한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당장에 뭐 돈 갖고 이래 이래 하지 말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렇게 좌고우면 하는 순간 어떻게 돼? 후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 전봉준은요 당대에는 핍박을 받고 모든 걸 했지만 지금 모든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돼? 전봉준이라는 건 뭐야? 신성불가침이에요, 여러분들. 신성불가침이라고. 까방권이 주어졌다고, 진짜. 까방권이 뭐냐면, 비방, 까는 거 금지, 이 말, 방지,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까방권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죠? 누구?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무슨 짓을 해도 욕을 잘 안 먹어. 웬만한 잘못 아니면. 왜냐면, 이보다 더 분노스러운 사진은 없습니다. 아니 뭐 사진의 역사가 얼마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이거보다 더 없어. 여기에 필적하는 거는 혼자 찍은 사진 그 외에 유관순 열사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황 작가 여기 유관순 열사 사진 좀 내줘봐요. 여기. 왜냐 백희성 강사가 왜 그 저거 썸네일 있잖아. 스코필드 선교사가 이렇게 찍어준 사진. 여러분 똑같은 선교사라도 스코필드 선교사가 유관순 사진을 찍은 거는 달라요. 왜? 그거는 이화학당의 교장이었던 룰루 프라이 선교사가 그 사진의 전문, 여러분 옛날 같으면 사진이라는 거는 옆에서 발전기도 돌려야 되고 이렇게 스트로보도 해갖고 대낮에도 무조건 플래시 뻥 터트려야 되고요. 그 터트릴 때도 7번, 8번 뭐 터트려야 한 장 찍힌대요. 여러분. 사진이라는 건 굉장한 전문가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핸드폰 들고 이렇게 떡 찍는 이런 거하고 틀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녹화 가능하잖아. 그죠? 아무거나 뭐 지금 이거 누가 찍고 있는 것도 누가 한 사람 핸드폰 들고 와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잖아. 동영상도 찍을 수 있잖아. 슬라이드도 찍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이것도 찍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 여러분 이 표정 보세요. 무겁거든. 짜증나거든. 아시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 일곱, 여덟 번을 들고 찍어야 된다며.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한 번 더 찍을게요. 뭐냐고, 영국인 선교사라 안 했나? 뭐야? 이러죠. One more time. 그죠? 뭐,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됐겠지. 그죠? 그러면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 직업으로 했을 건데 이 사진을 찍겠어요? 많이 찍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웃으세요. 웃기는 뭘 웃어? 지금 이 상황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래? 이봐 이 표정 봐 이래. 그죠? 이거 뭐야 사진 찍으면 그때 당시 무슨 말이 있었어?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뺏기가 빨리 죽는다 하던데. 그럼 이 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봉준이야 10분 뒤에 죽을 거니까 상관없지. 나머지 네 명은요. 찍히면 안 되는데 이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줄 수 있는 게 정말 크다고. 이 사진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볼 때 아 중인들은 이런 갓을 썼구나. 이런 복장을 했구나.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구나. 여기 장부가 있거든. 요런 장부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공무원 후손들을 한번 나와보세요. 저 사람들 누군지. 아니, 사진도 있는데 뭐 모를 게 뭐야. 부끄러워서 안 나옵니다. 나오라 해도, 아, 그런 거,
뭐 연금 준다 해도 아마 그럴까? 아, 그런 거탈 필요 없고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다 끊어버릴걸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 그, 문 이렇게 열고, 저, 누굽니다. 이런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 여러분, 그죠? 그리고 막 계속 들어올라 그러면 뭐 주거 침입인가 이걸로 막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때는 천하의 역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쵸? 갑자기 이분이 왜 나와요? 여러분. 수미조. 조수미가 1994년도에 전 세계의 프리마돈나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떴냐면, 1991년도, 여러분, 1991년도, 이탈리아 라스칼라좌. 여러분, 라스칼라라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좌에서, 여러분, 이 수미조가 대타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속에서의 밤의 여왕의 아리아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그 가수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이러면 대타로 이렇게 나섰어. 그 대타로 나서갖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이제 리리 콜로라투라 창법. 그 조수미를 상징하는 그 있죠. 그 지휘자가 여러분 지휘를 하다가 놀래갖고 이렇게 뒤로 봤대. 원래 무대가 있으면 그 밑에서 지휘하고 있잖아. 놀래가 이렇게 뒤로 봤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느냐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밤의 여왕이 부정을 범한 걸로 오해가 된 자기 딸을, 여러분, 죽으라고, 칼을 주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히트를 쳤거든. 그래서 수미조가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음반을 합니다. 금수현, 작곡가 금수현, 제비를 지었던 세모시 옥색 치마, 제비가 아니고 뭐고, 금방 물린 초댕겨, 그네지, 그네. 그걸 지었던 금수현 씨의 그 아들인 지휘자 금난세가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새야 새야라는 노래를 적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라북도 고창군에 전해 내려오는 이 노래의 오리지널 버전이 공개됩니다. 조수미에 의해서,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여러분들이 아는 거 곡조가 좀 다르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가 울고 간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손톱, 발톱 다 다른다. 새야, 새야, 파라, 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이렇게 전주고부에서 처음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전주고부 녹두새야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보세요. 윗논에는 차나락 심고 아랫논에 매나락 심어 울오래비 장가 갈제 찰떡치고 매떡칠걸. 자, 보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장가 갈 때에, 아시겠습니까? 찰떡치고 맷떡을 칠 걸. 재라는 건 때라는 뜻이에요. 네가 왜다 까먹느냐 이 말이야. 네가 왜다 까먹느냐,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일제의 쌀 수탈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갑오농민 전쟁이에요. 제가 얼마 전그 여기 국민연금공단의 민주노총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 집단 단체 행동권 쟁의가 언제라 그랬죠? 1892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벌어졌던 인천 부두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 쟁의라고 했습니다. 왜? 쌀 수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모든 자본주의라는 것은 상품 화폐 경제, 즉 돈을 매개로 해서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을 계약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뭐예요? 임금을 주는 거. 상품 화폐 경제로. 쌀, 뭐 가축으로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계약 조건의 연장도 될 수 있고 뭐야 돈도 줄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게 화폐, 즉 돈이죠, 돈. 그죠? 월급, 주급, 일당, 연봉의 의미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쌀 수탈을 마구 일본 놈들이 해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는 거는 맞는데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건 계산을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 즉 논리적으로는 1원을 줘도 되고 10원을 줘도 된다. 생활비가 2,000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풍년이 들면 뭐하노? 전부 다 일본으로 다 끌고 가버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으로 끌고 가기만 하면 다행이게 조병가비 같은 탐관 오리가 어떻게 돼? 그나마 남은 쌀은 저거가 먹으려고 다 챙겨가버리고 백성들은 쫄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때 윗논에는 차나락을 심고 아랫논에는 매나락을 심어가지고 이유 뭐냐? 센 쌀, 여러분. 쌀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돼요. 쌀이 여러분 그 찰기가 아주 강한 쌀이 있어요. 그게 차나락이에요. 매나락은 뭐야? 맵쌀이라는 게 맵쌀. 여러분 좁쌀 같은 거 아시죠? 좁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랫논에는 매나락을 심어갖고 우리 아부 오래비가 장가갈 때 찰떡치고 그죠? 그 다음에 맷떡을 쳐야 되는데 좁쌀로 만드는 떡 있잖아. 맷떡을 쳐야 되는데 네가 왜 다 까먹어? 파랑새 네 놈이.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돼? 아 파랑새가 그죠? 일본하고 탐관오리를 가리키는 거구만. 그리고 뭐야? 전주고부 녹두세야락 하는 거 보니까 전봉주의를 말하는 거고 전봉준이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고 이렇게 막 쥐어짜면서도 어떻게 돼? 내가 묵고 살 거를 걱정하고 풍족하게 우리 마을에서 우리 오래비 장가갈 때 찰떡치고 맷떡칠 건데 네가 왜 가져가는데? 라고 하는 거를 하는 민중의 원망이 담긴 노래로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됐을 것입니다. 수미조의 여러분, 나는 참 이게 대단한 우리 역사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94년도면은 제가 군대를, 아니 군대란다. 대학을 들어갈 때였는데 내가 94학번이거든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무려 27년이 지났습니다. 저보다 학번이 아래이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미조가 이랬다는 것을 이런 역사적 의미로 불렀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날 이때 건 몰랐다. 하는 거. 왜? 교수도 몰라, 교수도. 신경 안 써.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처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제가.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오리지널 버전. 전북 고창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봉준 장군의 또 다른 사진입니다. 아까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 이게 아마 체포된 직후에 전북 순창에서 체포돼갖고 서울로 압송되다가 사진을 찍은 거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똑같이 갑오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주역이었던 김계남 열개자의 남영 남자 남쪽의 개벽 세상이라고 하는 개벽된 남쪽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었던 김계남 씨는, 왜 뭐, 김계남이가 본명이 개똥이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이 사진을 찍을 때 뭐냐, 물어봅니다. 초포사가, 그 왜,
반란 진압하는 초포사 있잖아. 김계남이하고 전봉주의 둘이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마 개남인가 가는 볼거 없고 전봉주의 그거 좀 데리고 오봐. 금마 그 얼굴 한번 보자. 도대체 어찌 생긴 문놈인지 얼굴 한번 보자. 김계남은 거기에서 처형당하고 전봉준만 한양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전봉준이 끌려오고 난 지 한 석 달 만에 누가? 해월 최시영 선생이 다시 잡혀서 끌려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이 잡혀서 끌려갈 때에 여러분 원주에서 잡히시거든요. 어제 강의에서 제가 하려다 다 못했는데 해월 최시영 선생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시잖아요.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어린애들 네다섯 명이 오늘 포졸이 온다. 동비가 잡혀간다. 뭐 이러더래요. 어린애들. 그래갖고 손병희가 그 수행 미설했다 그랬잖아. 손병희가 이놈은 시키들 저리 안 꺼지나 하면서 막 돌멩이 던지면서 어린애들 보고 그러니 어떻게 돼? 어린애들. 여러분 동학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물타아 사상입니다. 물타아. 어린 아이들은 물타아, 물, don't,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타, 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물타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그것은 뭐야? 하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늙은 이가 있으면 젊은 이가 있고 젊은 이가 있으면 어린이가 있다라는 거를 그 최시영 선생의 물타 사상에 의해 다시 손병희에게 내려와서 손병희의 사위에게 갑니다. 그 손병희의 사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린이날을 제정한 천도교 어린이회의 그 사람 소파 방정환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날 5월 5일 있죠. 이거는 원래 천도교의 소년 기념일입니다. 아시겠죠?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 해월 최시영 선생이에요. 늙은이와 동등하다 이거 어린이라는 게. 아시겠어요? 때리지 마라. 내가 오늘 잡혀갈 운명인가 보구나. 그래서 오전 10시 30분에 체포조가 들이닥치고 잡혀갑니다. 참 세상만사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전봉준도 어떻게 됩니까? 친한 친구의 집에 연통하여 다시 한번 거병하려고 하다가 현상금을 노린 김경손에 의하여 바로 관군에 넘겨지게 되죠. 그 마을 사람들, 순창군에 있는 삐로리라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공모해서 전봉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피로리 전체에 일본군의 포상금이 내려집니다. 피로리는 저는 답사 안 갈 겁니다. 가기 싫습니다. 예. 피로리 출신들도 만나기 싫고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피로리 출신들이 있으면 저를 어떻게 하십시오. 예,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적으로 죽는 것이. 그래갖고 감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아까 그 죽기 30분 전 사진 찍고 난 다음.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역적으로 죽는 것이.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외롭게 죽는 것이. 하고, 억울할 따름이요. 내가 어찌하여 역적이란 말이오.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이토록 애썼거늘. 내가 어찌하여 역적이며 내가 광화문 한복판 사대문 한복판에서 목이 잘려 죽고 싶었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고 싶었는데 어떻게 돼? 이 역적놈들을 처단하고 몰입의 잡범을 처단하는 뭐야 의금부의 좁다란 방에 어두컴컴한데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죽는 것이 외로울 따름이오이다 라고 그러고 나서 어때?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분 녹두꽃 드라마에 나왔죠. 이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그 다음은 이들 파는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이렇게 나와요. 김남주 시인이 이 장면을 시로 만들었거든요. 죽창이 되자네. 여러분, 죽창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신각. 여러분, 일베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집회를 열어 제끼는 보신각, 여러분, 종로, Walking on the Cloud, 그 바로 앞에, 그 건너편에 보시면, 녹두장군 전봉준, 얘들 뭐야, 종로 영풍문고,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 시선도 말이죠. 딱 태극기 일베 할아버지들 쳐다보고 있어요. 민중개혁을 논하는, 민중의 열망을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냈을 수 있는가. 우리, 촬영을 하면서, 우리 참, 선정현 과장님께서 카메라를 참 과학적으로 잘 돌려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 집사람한테 시켰더니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가면 자, 그대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사라져, 이렇게. 그 나중에 따라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가 만약에 돈을 주고 고용한 우리 카메라 같으면 어떻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찍냐고. 내가 왜? 이러면. 아니면은 나중에 돌리니까요. 이게 완전히 안 돌아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잘려. 여러분, 아, 그거 너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누라니까 제가 잔소리도 못해요, 여러분들. 해주는 것만 해도 어댄데, 뭐, 이래 돼가지고. 그럼 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돈 받고 촬영하는, 만약 황 작가가 촬영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또 따라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수님들 하라 그러면 요 자리 딱 서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요 광각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딱 해놓고 끝입니다. 딴짓 해도 됩니다. 우리 백이성 강사의 강의를 보조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강의 보고 계신다. 이런 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녹두장군 전봉준. 아우, 막, 호가 공초긴 해, 공초. 뭐, 그래갖고 사람들이 담배꽁초라 하고 그랬어요. 공초라, 왜? 키가 엄청나게 작아요. 이분 키가요, 152cm. 152cm, 여러분.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거. 이 뭐예요? 작고 배불뚝이. 딱! 녹두장군.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야? 순창, 여러분, 순창에서 잡혔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뭐야? 일본 애들이 고문을 하다가 하도 안 부니까, 뭐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순창에서 잡힌 거 티내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참,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여기 혹이 이렇게,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아, 정말 참. 이응노 화백입니다. 여러분. 고암 이응노 화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강의했던 해월 최시형 편에서도 나왔죠. 이응노 화백의 뭐야? 군상이라는 작품.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국보급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사람들이 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이 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 작품에 어떻게 해야 민중의 상승 의지, 여러분. 아니, 모든 그 자연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생명력을 잃고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생명력을 upward stream, 상승하는 욕구가 있더라는 거야. 밑으로 깔아지는 욕구와 이게 쇠퇴하려는 욕구와 상승하려는, 발전하려는 욕구가 부딪히는 게 뭐야?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상승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오는 욕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쓰러지고 죽고, 이 군상이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동학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뭐야?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1894년 11월에서 12월까지 벌어진 우금치 전투에서 2만 4천 명의 농민군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조선 관군이 쏘고 일본군이 뒤에서 지휘했던 기관총, 게틀링 기관총에 맞아갖고 몰살을 하게 되는데, 그 몰살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의 소식을 프랑스에서 듣고, 아시겠어요? 그 역사적 연원을 동학 농민 운동에서 찾고자 했던, 무엇이 조선 및 대한민국의 시민 혹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독재자에게 그 절대 지지 않고 달려들게 만들었는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응노 화백이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독재자 전두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기 그림이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 이게, 여러분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아니죠. 그림이라 하는 그런 뭔 들라크루아의 작품이라든지, 뭔가 고갱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렘브란트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뭐라 그래? 누구?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보티첼리나 도나텔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게 그림이지. 이게 무슨 그림이고? 독재자 전두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그림을 제값 주고 사고, 이 그림을 국내의 자기 미술관, 자기 소유의 미술관에 전시했던 사람이 누구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암 이병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병철이 누굽니까? 갑자기 호암 이병철이 누구? 삼성그룹, 여러분, 이건희 저거 아버지. 이병철 회장 있잖아. 황 작가 여기 이병철 회장 그림 하나, 사진 하나 해주세요. 호암미술관 사진도 하나 넣어주시고. 1983년도에 감정이 들어가서 87년도에 샀고, 87년도에 그 뭐야 이병철 회장이 죽었죠. 죽고 난 뒤에도 어떻게 돼? 89년도에 여러분 이 전시회가 열리는데,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명이 다 그림은 들여올 수 있으나 입국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입국이 안 돼갖고 KBS가 고암 이응노 특집이라고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프랑스 파리까지 가가지고 파리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 전시회가 열리는 날, 이 군상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는 날 어떻게 돼? 프랑스 파리에서 그날 아침에 이응노 화백이 숨을 거둡니다. 결국 자기 고향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홍성군 홍북읍에 가시면은 고암 이응노 선생의 생가, 고암 이응노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암 이응노
미술 대상을 받았던 이진경 작가께서 바로 저의 열렬한 팬이자 백이성 강사의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군상의 제일 대표적인 쓰러지는 민중의 모습 따로 해냈죠. 이분이 바로 고함 이응노 화백입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아주 세계 최고의 거장이죠. 우리나라에서 절대 교육되지 않는 여러분. 이분이 묻혀 계시는 파리의 묘지는 예술가들만이 묻힐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술가들이 묻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응노 화백의 묘지 아래에 아래 묘지에 누가 묻혀 있어요? 쇼팽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 대각선 옆으로 누가 있어요? 샤넬이라는 여자 디자이너가 거기 묻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세부의 옆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샹송 가수 그 이름은 여자 에디트 비아프, 여러분. 라비앵 로즈 몰라요? 라비앵 로즈. 그 무슨 제비처럼인가? 그러면 이렇게 쓰러지고 손을 들고 쓰러지고 전부 다 총 맞아서 쓰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보십시오. 전부 다 쓰러지고 있는 모습. 만세를 부르고. 그런데 쓰러지면서도 어떻게 돼요? 나는 뭐야? 죽을 때 동학이 뭐야? 왜 전봉준의 운동이 모두에게 히트를 쳤어? 죽을 때 뭐라고? 만세를 부르고 죽는 거야. 나는 상놈, 종놈, 개놈의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뭐야? 동학의 접주로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게 뭐야? 인내천사상입니다. 쌍놈의 자식으로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오리똥이로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학의 접주로서 사람답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소리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최고의 상승 욕구로 보는 거죠. 신분제가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평민, 농민, 뭐 천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반들은 천민이 죽든가 말든가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즉, 천민의 쇠퇴하는 에너지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디클라이닝 에너지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동학이라는 것은 상승 욕구를 인정한 거예요. 상승 욕구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휴머니즘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고함 이응노 화백이 밝혀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 그림이가 라는 순간 여러분 독재자 전두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 미우나 고우나 온갖 나쁜 소리 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이 가치를 안 거예요. 아유, 이거 우리 호암미술관에다 전시하시지.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응노 화백도 뭐야? 막 편안하게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겠다. 그거잖아. 내 그림의 모든 제목은 고로 뭐야? 학살 뭐 이런 게 아니고 차라리 뭐야? 평화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평화.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게 전쟁이 넘어나는 세상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게 권력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평화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오래비 장가 갈 때 찰떡치고 매떡칠 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윗노래는 차나락 심고 아랫노래는 매나락을 심었던 거야. 무쪽에는 뭐야? 물기 많은 거. 그 다음 밑에는 메마른 쌀을 지은 거예요. 맵쌀, 좁쌀을 지은 거라고. 그것마저, 그 자유마저 뺏들어 갔잖아. 군국주의라는 게. 아시겠어요? 제국주의라는 게. 자. 백이성 강사가 그동안 강의했던 썸네일입니다. 경복궁 범궐 청일전쟁.
백희성 강사의 썸네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백희성 강사를 검색하시면 이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일본군에게 황복한 날 7월 23일 경복궁 범궐 죽창가 이거 네, 여러분 죽창가 동학농민운동의 영원한 항일정실 윤봉길이 계승한 자랑스러운 역사 이거는 윤봉길의 후손인 지금 현재 대한민국 누군가의 그 대통령 후보에게 제가 보여주려고 찍은 강의거든요. 여러분, 예. 왜? 뭐 죽창가 부르다가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며. 그죠? 그래서 난 그거 아니라고. 네 선조 할아버지가 임마, 이거 죽창가를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살았다고. 왜? 민중의 상승 에너지를 그거 하는 거니까요. 이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하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유료 광고 아닙니다.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1894년 5월 5일 날 전주성까지 함락되자 고종이 황급히 청나라 군대를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젖꼬라지가 됐냐면은 19세기 말에 캄보디아의 민중 반란군이 캄보디아의 마지막 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저거가 진압하지 못하니까 하도 부정부패해갖고 저거가 진압하지 못하니까 프랑스 군대를 불러들였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저 모양 젖꼬라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고종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청나라를 불러들이니, 여러분, 그 전에, 1894년에 1884년 갑신정변에서 일본군하고 청나라가 상호조약을 맺었거든. 갑신정변을 이제 진압하고 난 다음에 상호조약이 뭐냐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조약이 뭐냐면, 상호, 조선반도에 출동할 때에는 서로 뭐야,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이 그 한 10년 전에 조약이어서 좀 까먹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갖고 아산만으로 들어왔어요. 해군이 리훙장하고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해군이더라. 그러니 어떻게 돼? 일본의 이또 내각은 어떻게 되냐? 일본의 당시 수상이 이또였거든. 야 10년 전에 우리 그 조약했잖냐.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을 바로 그 다음날 5월 6일 날 여러분 인천항구로 들어옵니다. 전라도 지역의 전주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갖고 외국 군대를 초청했는데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어떻게 돼? 아산만으로 들어왔어. 전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일본 군대는 뭐 때문에 아산만으로 안 들어오고 여러분 거기로 들어옵니까? 저기 인천으로 왜 들어옵니까? 이건 처음부터 경복궁을 점령하려고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는 3,000명이 들어왔는데 일본 군대는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1만 명이 들어왔어요. 만 명이 들어와서 만 명이 여러분. 이건 뭐 처음부터 딱 각오를 한 거죠. 그죠? 예. 이 세 편을 다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제 강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왜 웃고 있냐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썸네일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웃는다고. 왜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허허허, 이래 웃게 돼요. 1894년 청일전쟁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7월 23일에 그거는 양력이고, 음력 6월 21일. 얼마나 덥습니까? 과장님, 7월 23일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죠? 예, 덥습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더라. 경복궁을 침입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풍도해전. 여러분. 아산만에 있는 풍도라는 곳에서 일본군이 어떻게 돼? 청나라 해군을 공격해버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리순 다련도 함락되고요. 자, 보세요. 해군 전략은 반드시 요기를 점령하잖아? 그럼 요 맞은편에 있는 것도 점령해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돼? 완전한 점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웨이 하이웨이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들 꽤 많을 걸 보신 분 중에 리순 다렌하고 웨이 하이웨이를 점령해서 웨이 하이웨이와 리순에서 어떻게 됩니까? 티엔진하고 북경을 바로 겨냥하게 됩니다. 대포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돼? 중국 해군 기지가 어디에 있어요? 해군 본부. 여기 웨이 하이웨이에 있어요. 그리고 웨이 하이웨이 그 앞에 뭐가 쓰여 있어요? 청나라가 당한 굴욕을 잊지 말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망 금문도인가? 요 앞에 금문도라는 그 섬이 점령되면서 웨이하이의 수군이 완전히 없어진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넓은 중국 해안선에 여기에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진해, 여기 진해 있잖아. 진해 해군본부 있듯이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느냐? 수도인 북경을 방어하려고 웃기지 마십시오. 뭐냐? 웨이하이에 당했던 굴욕을 잊지 말자 이 말입니다. 형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러시아의 프라우다지에 적혀 있었던 당시의 여러분 만화입니다. 뭐야? 러시아. 러시아가 여러분 여러분들 이 멀리 그 물 건너 소위 말하는 압록강 건너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담배 하나 딱 피우고 시가 하나 물고. 여기는 청나라. 늙었죠? 안경 끼고 있죠? 이 좀 간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청년이잖아, 벌써. 이 모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모델이, 이때 이미 죽고 없었던 누구?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일본의, 이른바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여러분들, 그, 레이발크나 이런 거 클럽 보시면, 용마 클럽이라고. 용용자에 말 맞춰 쓰는 거예요. 이거 사카모토 료마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면 껍벅 죽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무라이의 표상이거든. 국내 친일파 분들도 껍벅 죽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야말로 진정한 남자다 알겠나, 이러면서. 미친 사람들. 그래서 어때? 여기, 예, 여러분, 과장님, 요거, 자, 중요한 거 보세요. 러시아에서 이 만평이 나옵니다. 요거는 게다 짝신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일본이지, 머리 봐도 러시아지. 여기 뭐예요? 물고기 한 마리가 어느 미끼를 물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물고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뭐야? C-O-R-E-E 돼 있잖아. 적어도 인정했잖아. 1894년도에. 여러분. 꼬리. K-O-R-E-A가 아니고 C-O-R-E-A 아니에요. 뭐 내가 거짓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 말이죠. 곧 이거부터 바꿔야 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 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놈들이 KOREA로 바꾼 거예요. 저거 J보다 뒤로 가라고. A, B, C, D, E, F, G, H, I, J 맞죠? 그 다음에 뭐야? K잖아. 바로 뒤야, 바로 뒤 여러분. J 다음 K잖아. 그래서 C 이게 어딨어 이러면서. 여러분. 왜 그때 여러분 C가 안 된다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A는 뭐예요? A는 아메리카잖아요. B는요,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이죠. 그 다음 C잖아. 자, 여러분, 왜 C가 안 됩니까? 청나라가 뭐예요? China 아니에요. C-H-I-N 하면 찡 아니야, 찡. 그죠? 예. 그러니까 C하고 C가 연대하는 게 싫은 거야. 어디 니가 우리보다 앞에 있어가 아니라 어디 니가 아메리카 브리튼 다음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미 동맹, 영일 동맹을 뭐라고 영국, 미국하고 먼저 동맹을 맺고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됐으니까 그 다음이 영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C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차이나하고 뭐 어떻게 붙어 먹으려고 우리가 A, B하고 붙어 먹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J 다음에 K로 옮겨버린 거야. 그리고 여러분 K를 써서 K-O-R-E-A로 쓰지 않고 여기 뭐라고 돼 있으면 분명히 꼬리라고 돼 있죠. E-E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냐고 돼 있냐면은 일본 말에 여러분 K-E-R-A-O 자 황 작가 그대로 써주세요 지금 여기에 K-E-R-A-O 이러면 뭐냐 게라오가 됩니다 게라오 여러분 게라오가 무슨 말이게 게라오 똘마니 병신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전락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게라오 일본말로 게라오라는 말이 그렇게 숭악한 말이에요 이거 국호를 K-O-R-E-A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뭐 어디가 비뚤어진 사람 이런 거란 뜻이라고 그게 뭐야 남북 분단 허리가 잘렸다 왜 여러분 그래갖고 일본의 지식인들이 뭐라 그래서 남북 분단이 됐을 때 1948년도에 최종 결단 났을 때 뭐라 그래서 이름대로 가네 이랬죠 청나라 황해해전 웨이하해전 이 일본군의 진격론 이게 전 뭐냐면 가보 농민전쟁 통합 때문에 일본군하고 이 고종이 어리석게 대처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들어와서 결국 한반도가 전쟁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5분간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